피부 진정으로 유명한 병풀, 우리에게는 센텔라, 시카 등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사리 솔솔 마데카솔 연구에 들어가는 풀로 유명하죠?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새삼스럽게 효능 소개 영상이 필요한가?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 효능이 아닌 병풀의 미백 효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처, 발진, 뾰루지 등의 자극에 의해 피부 염증이 발생하면 염증 관련 신호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여드름을 짜고 나면 까맣게 변했구나. 이때 병풀, 정확히는 병풀의 유효 성분 중 하나인 마데카소사이드는 염증의 반응을 줄여서 작고 소중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요. 자세한 작용 기전은 생명과학연구소 김아연 선임연구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마데하이트는 마데카소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백 원료인데요. 저희는 케라티노사이트의 UV 자극으로 콕스2와 파2, PGE2, 그리고 PGE2알파를 유도시켜 마데카소사이드에 의해 이 염증 인자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파2에 의해 유도되는 PGE2는 콕스2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된 멜라노점을 케라티노사이트로 파고사이토시스를 일으켜 피그멘테이션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파2는 케라티노사이트 외부로 분비되어 멜라노사이트의 덴드라이트를 더 길게 뻗게 하여 멜라노점의 케라티노사이트로의 트랜스퍼를 더 쉽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덴드리토 제네시스와 멜라노점의 트랜스퍼 또한 마데카소사이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면 마데화이트는 멜라닌 합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케라티노사이트의 트랜스퍼를 막고 염증 인자들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미백과 염증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듀얼 펑션을 가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데화이트 N에는 이렇게 실험을 통해 입증된 다양한 데이터와 SCI급 논문 특허가 있는데요. 원료의 샘플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후 샘플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